뻔뻔스럽게도 자신은 개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 남자. 대신은 동물보호법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입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동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. 보호를 해줄 테니까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? 그 포위 확산 하나 받아주세요, 그럼요. 하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태도가 180도 달라진 남자는 곧바로 개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고, 매일 밤 벗어날 수 없는 공포에 떨며 두려움뿐이었을 녀석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아무 이유 없이 작고 여린 생명을 잔인하게 짓밟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남자. 야, 참. 한때나마 그런 남자를 주인으로 알고 따랐을 녀석이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. 어려, 어리네.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악몽 같은 시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녀석. 하지만 초점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눈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다. 저렇게 학대를 받고 멀쩡할 수가. 무엇보다 녀석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게 가장 시급한 일. 정밀 진단을 위해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는데, 도를 넘어선 폭행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을 녀석. 특히 의료진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건 역시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두 눈이었다. 이렇게 예쁜데. 어떤데요? 안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거든요. 네. 각막이 지금. 안구 자체가.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이는 녀석.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. 상황이 안 좋네요. 추정컨대 때 아마 강한 충격이나 또는 이제 안구에 어떤 상처에 의해서 안구가 파열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시력을 되돌리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. 오히려 현재의 안구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을는지,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적출을 해야 되나. 대체 얼마나 가혹한 폭력이 있었기에 실명이 될 지경이 이른 건지. 점점 흐릿해지는 세상,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.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. 아, 불쌍해. 녀석의 몸에 남은 끔찍하고 잔인한 학대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. 골반뼈가 부러졌고요. 꼬리뼈의 정중간이 골절이 발생했습니다. 뼈 주변에 가골이 많이 형성된 걸로 봐서는 적어도 2, 3개월 전에 아마 이런 문제는 발생해 있었지 않았을까,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몸 곳곳에 남아있는 씻을 수 없는 학대 흔적.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졌다. 성한 곳이 없는 녀석의 상태를 봐선 적어도 2, 3개월 전부터 폭력에 노출돼 왔을 거라는데, 앞으로 평생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녀석. 이 지경이 되도록 혼자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미안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다. 그러게요. 목격하자마자. 기존 동물보호법 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만 그 피학대 동물을 구조할 수가 있었고요. 이번에 제가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학대받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그냥 민간인 누구라도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 일단 바로 그 동물을 구조하고 그리고 신고해도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고요. 좀 더 빨리 녀석을 구해올 수 있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,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고, 낯선 사람의 손길에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떨기만 하는 녀석. 너무 떠네요. 그동안의 고통이, 그동안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, 상처로 얼룩진 지난 날들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.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구조대 병원에 옮겨진 뒤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건데,